안녕하세요. 카심TV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쌍용 코란도 1.5T입니다. 일전에 보여드렸었던 티볼리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을 집어넣었고요. 외관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외관 설명은 쭉 흐르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시승차는 최상위 트림인 C7이고요. 모든 램프류가 지금 이제 LED 타입이 들어갔고 휠도 지금 보시면은 하얀 차는 18인치 그리고 이 검정차는 19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위 옵션이에요. 뒤에서 볼 경우에도 이렇게 그래픽이 코란도에서도 봤었고 티볼리에서도 이어지는 그런 특유의 그래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쌍용차만의 느낌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건 가격표인데 카탈로그를 찍은 건데요. 보시면은 기본 사양으로 갖고 있는 편의 사양들이 꽤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티볼리에서는 아주 일부만 들어갔었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코란도에서는 역시나 거의 대부분을 집어넣었고 기본 사양으로 또 물론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옵션으로도 전부 다 선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코란도의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젤 모델과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쁘네요. 저는 이제 코란도 신형은 처음 타보는데 잘 정리되어 있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하이그로시 소재 쓴 게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티볼리 때도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좀 예쁘다는 생각과 함께 저기에 뭔가 지문이 묻으면 지저분해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수평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런 데를 보면 송풍구는 아닙니다. 송풍구는 이 두 군데인데 수평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좀 더 넓은 그런 실내를 드러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송풍구는 사실 이 밑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버튼들이 있고 네, 시동을 걸어볼게요. 시동을 걸면 네, 이런 세레모니를 합니다. 운전하면서도 느꼈는데 경고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심란합니다. 이건 이제 전통적인 왼쪽에 엔진 회전계, 오른쪽에 속도계 그리고 가운데에는 운전자 보조 기능을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띄워지고 얘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아, 이 기능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 SUV에서 이런 풀 디지털 방식의 내비게이션까지 계기판에 띄우는 차는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큰 장점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글씨체도 예뻐요. 쌍용이 티볼리 때도 느꼈는데 이런 폰트가 상당히 좀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고르는데 괜찮습니다. 그 그래픽에 전환하는 걸 보세요. 그래픽 바뀌는 걸 보시면 이것도 참 신속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설정에서는 야간, 주야간 뿐만 아니라 계기판 설정에서 보면은 쭉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환도 신속하고 여기는 한번 이렇게 엔진 회전을 하면은 밑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속도가 이제 올라가면은 속도가 크게 표시가 될 테고요. 그 정도고 이제 왼쪽에서 이제 스티어링을 히팅이라든지 아니면 모드는 눌러보면은 이제 오디오를 바꾸는 거예요.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라든지 USB까지 바꾸는 거고 뮤트도 여기 있습니다. 볼륨 조절 그리고 채널 찾는 것 전화 버튼이 잘 배열되어 있네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뉴 고르는 것, 계기판 메뉴 바꾸는 것,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 그리고 속도 제한 장치, 크루즈 컨트롤. 이 스티어링 휠은 이따가 주행 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계기판이 잘 보여요. 시프트 패들도 이렇게 갖췄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는데 화면도 괜찮습니다. 큼지막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공조 장치가 있는데 이 다이얼 조작 하는 느낌이 좋아요. 약간 옛날 금고 다이얼 돌리는 느낌도 비슷하고 묵직하니 좋습니다. 부드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해서 모두 눌러도 꺼지고 올려도 꺼지고 그리고 얘도 이제 내기 외기를 눌러도 되고 올려도 되고 이것도 좋네요. 마감이 이쪽은 참 만족스럽습니다. 코란도는 실내가 하이그로시 많이 쓴 것만 좀 덜어내면은 더욱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밑에는 히팅과 쿨링 모두 들어간 시트 조작 버튼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USB랑 시가 잭도 갖췄습니다. 그 아래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그리고 티볼리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민자 그 기어노브가 있습니다.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안 떠올라요. 그리고 이 가죽 부츠도 참 마감을 잘 해놨어요. 단순히 그냥 검정색 가죽으로 한 게 아니라 가운데는 또 이런 스티치를 박아서 색깔을 또 달리 해놨죠. 의외로 이런 데 신경을 썼네요. 게다가 이 부츠 두께도 꽤 두껍습니다. 요즘 되게 얇게 하는, 그래서 좀 만져보면 염가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좋네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까지 갖췄고요. 오토 스타트 스톱을 멈추는 버튼, 그리고 ESC, 이런 아이콘들이 상당히 큼지막합니다. 그래서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이쪽에 있는데 계기판이 따로 바뀌진 않고요. 스포트, 노멀, 그리고 한쪽으로 누르고 있으면 윈터 모드에 들어갑니다. 가운데서만 녹색, 빨강색, 그리고 윈터에서는 파랑색 이렇게 바뀌죠. 이 다이얼은 그리고 이쪽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만 오른쪽으로만 돌아갑니다. 이런 다이얼 버튼 마감이 참 좋네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 온도 조절 버튼도 좋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두 개가 있고 지지대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여기 핸드폰 보관하기 용이하게끔 이런 공간이 있고, 센터 암레스트 밑에는 큼지막한 공간이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램프라든지 아니면 USB 포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지극히 수납 공간이에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확장도 됩니다. 글러브 박스를 보겠는데 글러브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광활하죠. 밑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 안에는 램프 하나가 있고 지금 거의 무슨 동굴처럼 저 끝에까지 파여 있어요. 뭐 최근에 본 차의 글러브 박스 중에 제일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의 어떤 냉장이나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SUV답게 수납 공간은 이렇게 도어 포켓을 보시면 이 문고리 밑에 공간이 작게 하나가 있고 또 밑에도 PT병을 수납할 수 있는 큼지막한 포켓이 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네, 코란도 시트인데요. 시트는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좋습니다. 전동식이고요. 밑에 버튼으로 이제 슬라이딩이라든지 리클라이닝을 조절할 수가 있고 요추 받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받침 보시면 괜찮아요. 적당히 튀어나와 있어요. 시트는 뒤에서 보니까 이런 스티치 같은 부분에서는 신경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2열 시트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보시면 이제 저 가운데에 튀어나온 게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성인 3명이 앉기에 그래도 발이 좀 걸리긴 하겠어요. 네, 코란도 1.5 터보 가솔린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달라진 건 없어요. 평범한데 괜찮습니다. 약간 무게감도 있어서 주머니가 좀 처질 것 같긴 해요.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니고 요 밑에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데 지금 제가 시트를 접어놔 봤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좀 큰 공간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상당히 큰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도 무엇보다 이렇게 평평해서 짐을 넣고서 밀 때 편할 것 같아요. 빼기도 편하고 거의 풀플랫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시면 LED는 아닙니다만 램프도 잘 되어 있고요. 왼쪽에도 시가잭도 밑에 갖추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렇게 단이 있는데 이 컴파트먼트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떼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아예 꽂을 수도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쓸모가 있겠죠. 그리고 아예 그냥 밑으로 깔아서 넣어버리면 더 크게 쓸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이 왼쪽도 아예 이걸 떼내서 여기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긴 그리고 가림막이 수납되는 공간이에요. 지금 이 차에는 가림막이 없긴 한데 트렁크 가림막을 밑에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네트 묶기에 좋겠습니다. 네, 코란도 2열을 보여드릴게요. 2열은 상당히 넓으네요. 다리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오고 발을 넣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발등까지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헤드룸은 지금 이제 시트를 눕혀도 여유가 있고요. 또 세워도 충분합니다. 제 키는 178cm고요. 별도의 근데 송풍구가 없습니다. 이쪽에도 그냥 시가증만 있고 B필러에 봐도 송풍구가 없네요. 왼쪽 창문을 내다볼 경우에는 성인 어깨 높이여서 살짝 답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거의 눈높이와 맞습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코란도는 리클라이닝이 돼서 지금 3cm 정도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아예 완전히 눕힌 거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도예요. 리클라이닝의 정도가 한 3cm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도 이렇게 잘 돼 있고요. 확실히 하니까 공간이 훨씬 넓어지네요. 넓게 느껴집니다. 제품 설명에서도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뭐 동급차들보다 좀 더 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체감하기가 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코란도 가솔린 네, 주행을 시작하겠고요. 정차 상태에서는 바깥에서 그래도 소음이 좀 들어오는 편이네요. 이게 어떤 흡음재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유리도 좀 얇고 가솔린이라서 어떤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동이나 이런 것도 다 절제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의외로 뒤쪽에서 네, 트렁크 쪽에서 지금 제가 휴게소에서 잠깐 멈춰 있는데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게 있습니다. 1.5 가솔린 엔진은 티볼리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죠. 근데 출력이 티볼리는 163마력이고 얘는 170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요. 가속을 해보면 지금도 살짝 보이셨을지 모르는데 꿍 하고 나가는 건 있어요. 터보레그는 확실히 있습니다. 터보레그가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짧지만 토크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 느낌이 세요. 그래서 엑셀링을 해보면 네. 지금 또 길게 긴 것도 있군요. 그런 게 있고 아까 정차 시에 느껴졌었던 소음 그런 건 이제 달릴 적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괜찮은데 하체에서 하부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유입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시승차가 18인치 휠을 신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노면음이 좀 올라오는 게 있겠죠. 노면음은 올라옵니다만 노면 진동은 잘 걸러요. 그래서 이게 단지 뭐 앞에 스트라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썼다 이거 가지고 설명할 게 아니라 세팅에도 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SUV지만 그럼에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어떤 불쾌한 충격 이런 것들은 상당히 걸러서 캐빈에 전달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운전자나 탑승자는 운전 내내, 주행 내내 피로도가 적게 다닐 수가 있죠. 좋은 부분입니다. 예, 지금 가솔린 모델은 특성이 약간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게 어떤 나가는 느낌부터 가벼울 뿐만 아니라 차체 움직임 그리고 앞뒤의 움직임이 살짝 약간 좀 틀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차 중량도 디젤보다 얘가 더 가볍잖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서스펜션의 그런 바운싱 같은 것도 상당히 좀 폭이 있어서 물침대만큼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마음껏 그 땅땅하게 잡고 달리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가솔린 모델의 그 리니어한 반응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하체에서 전해주는 말랑말랑한 느낌 때문에 지극히 패밀리 SUV의 모습에 가까운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조이려고 노력을 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아까 처음에 출발하면서 저속에도 의아할 만큼 가볍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그렇게 내던질, 내달릴 SUV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코란도는 약간 1.5 터보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조이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달리다 보면은 아이신 6단 변속기는 크게 어깃장 내는 일은 없는데 그럼에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가속할 때 그런 게 두드러지는데 이 터보 레그와 맞물려서 변속기가 적절히 저단으로 내려가지고 RPM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RPM은 올라가는데 속도는 올라가지 않는 약간 CVT같이 그렇게 답답한 순간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구간 단속을 이용해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테스트를 해보겠는데 얘는 이제 코란도가 갖고 있는 그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뜨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한 대략 15초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안 잡고 있으면 그래도 안 잡고 있으면 이제 빨갛게 좀 더 오디오까지 경고를 주죠. 그러다 아예 풀려버립니다.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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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내네요. 그러니까 토탈로 치면은 한 30초 40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두 번 경고를 하네요. 한 번은 손잡으라고 사인을 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오디오로 청각적으로 경고를 줘서 이건 뭐 일반적으로 이 반자율 주행 기술을 넣은 차들이 모두 이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차선 안으로 우겨 넣는 게 좀 더 세게 들어와요. 내가 방향 지시등을 안 켜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의도치 않게 차선을 머금으면은
조향을 하는데 이게 좀 저항하고 싶을 만큼 세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리자면 지금도 들어오는데 얘가 지금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은 좀 약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좀 휙 하는 것 같은 수준으로 들어와요. 1.5 터보 가솔린 엔진 가진 SUV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저공의 3종이라서 그 저공의 3종에서 오는 혜택이 꽤 있거든요. 그 부분도 상대적으로 큰 장점이지 않을까,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하면서 느끼는 장점 중에 하나는 카메라로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티어링 휠도 있고 시프트 패들, 또 와이퍼 레버, 방향 지시 등 레버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계기판이 굉장히 잘 보여요. 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잖아요. 대신 이제 풀 디지털 방식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써가지고 여기에다 계기판, 또 어떤 인포테인먼트 정보, 또 운전자 인포메이션,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다 띄우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야가 좋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수월합니다. 이 부분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코란도 1.5 터보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 요즘 이제 가솔린 엔진 가진 SUV들이 강세거든요. 특히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요거보다 얘는 이제 C세그먼트 SUV이고 B세그먼트는 이제 티볼리, 그리고 A세그먼트까지 가면 스토닉이나 아니면은 뭐 베뉴 이런 것들인데 그런 소형으로 갈수록 더욱더 어떤 디젤보다는 가솔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란도는 여전히 디젤 강세긴 합니다. 지금 70% 정도가 디젤, 70% 이상이 80%까지가 디젤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늘 가솔린 코란도를 타보니까 가솔린 모델이어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어떤 디젤 모델과 달리 터보력은 있지만 그럼에도 좀 리니어하게 나가는 그런 어떤 가솔린 엔진 고유의 특징 때문에 이런 엔진 성능을, 엔진 느낌을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이제 저공의 3종이라서 소소한 그런 혜택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거고, 또 요즘 많이 이제 디젤 엔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생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모델을 쌍용에서도 서둘러서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코란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런 정통성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안팎의 디자인도 굵직굵직한 선도 들어감과 동시에 램프류에서는 좀 눈에 띄게끔 만들어놨잖아요. 안에 그래픽 넣는 것들이. 네, 이것으로 쌍용 코란도 1.5 터보 가솔린 시승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또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